안녕하세요, 낙서엄입니다. 오늘 디비고 나온 곳은 부산 시티투어 특집입니다.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를 한번 타볼 건데요, 지금 도착한 데는 동백섬이에요. 보통 부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부산역으로 오실 수도 있겠는데 부산역에서도 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레드라인을 한번 체험해 볼게요. 동백섬역에서 타서 한 바퀴 뺑 둘러서 다시 한강원 더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는 코스를 가지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 시티투어라는 게 사실 세계 대도시에들만 있는 거거든요. 부산은 무려 4가지 노선의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 왔어요. 왔어요. 빨리 타야 돼요. 말씀드리려는 순간 2층 버스가 왔습니다. 자, 레드라인이고요. 오, 다행히 위에가 뚫린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장에서 기사님에게 바로 발권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현금 다 가능한 거죠? 네, 다 됩니다. 아, 카드로도. 할부도 다 됩니다. 어우, 할부도 됩니까? 네, 많이 오시면 할부도 다 됩니다. 아, 표가. 네, 이거 이게 승차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고 하루 종일 타고 내리고 가시면 되고, 내일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색깔 바뀝니다. 아, 놀이공원하고 똑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티투어 버스는 기사님들이 진짜로 친절하세요. 보통 타시는 분들이 거의 생애 처음 타보시는 분들만 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게 많고, 승하차 업무에 운전에 거기다가 이 발표 매표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8번인 레드라인의 8번 정류장인 동백섬에서 탔고요. 15,000원이 버스값 치고는 비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디지 완행버스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일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종일권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백섬부터 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센텀, 영화의 전당, 덱스코, 광안대교, 부산역, 부산항대교, 박물관, 광안리 해수욕장, 어디 하나 버릴 곳이 없는 이 부산의 명소들만 찾아서 가거든요. 진짜 알짜 관광지들만 들리고요. 뭐 이 관광지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내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층 버스라서 신호등이 바로 내 눈앞에 지나네. 센텀시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센텀시티 안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시티투어의 장점이 그게 있어요. 이런 명소들, 또 들리기 힘든 곳까지 딱히 내가 막 되게 힘을 써서 여행을 계획하지 않아도 시티투어 버스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데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도 이미 그곳이 명소거든요. 어촌마을 막 이런 데만 찍다 보면 부산이 아직까지도 막 시골 막 뭐 낚싯배들 통통 떠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자, 센텀시티를 이렇게 지나서 바로 다음 여기, 와, 저 보이십니까? 저 건물부터가 특이하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입니다. 영화의 전당. 아, 멋있죠. 시티투어 버스 타시면 앞에 그 부산의 그 홍보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비고도 언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방송국도 보이고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 밑인지 아세요?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백스코를 거쳐서 광안대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지금부터 이 바닷바람이 엄청나네요. 와,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들이랑 엄청나죠? 에? 광복로에 도착했네요. 여기가 요새 핫한 남포동 쪽이고요. 와, 여기서 되게 많이 내리신다. 환승 지점이나 뭐 식사 지점 이런 데 말고 내리지 않고 레드, 그린, 블루, 옐로를 오늘 하루 안에 다 타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이번 도착할 곳은 이 코스의 종착지인 부산역입니다. 아, 이렇게 부산역의 뒤편으로
내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차를 이용해서 부산역에 도착하셨으면 이렇게 딱 도착하시게 될 건데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려면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애초에 나올 때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시지 말고 옆에 있는 계단 이용해서 내려오시면 되세요. 요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시 내렸다가 다시 탈 수 있으니까 마음껏 환승하시면 됩니다. 다시 타볼게요, 이걸 가지고. 광안대교 지나면서 막 바람 팍 불고 이렇게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뚜껑 덮인 차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부산역에서 다시 출발해서 갑니다. 기차로 부산역에 도착해서 이렇게 레드라인을 탔다면은 여기서부터 저희랑 똑같이 간다고 가시면 돼요. KTX 타시고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게 당일 승차권이 있으면은 2,000원 할인돼요. 이거 에어컨으로 탔으면 무서워 죽었겠다. 여기 정말 올라가는데 도로는, 다리는 진짜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진입할 때가 저는 너무 무서워. 짐이 쌓여있는 컨테이너가 200만 개 정도로 꽉 차있는 이런 화물선들을 보면 이제 산업도시로서의 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시 반 차를 탔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시가 좀 넘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몇 바퀴 이렇게 더 둘러보고 가시면은 이걸로도 이 레드라인만으로도 하루 종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 해운대 해수욕장역에서 블루라인으로 갈아탈 거고요. 이 해운대 일대와 동부산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블루라인 옐로우라인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홈이었습니다. 유리고!